사인드 오늘은 스승의 은혜 한번 불어볼 겁니다. 저도 지금 편곡만 그냥 바로 해와가지고 연습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한번 같이 연습해보면서 불어볼게요. 연습이 하나도 안 되면은 이 운지가 익숙치가 않아서 여러 번 불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불어요. 대평소. 총 6개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마디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음정 스케일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처음 불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디에 첫 번째 절. 스승에 돌아라. 낮은 도, 레, 미, 파, 솔. 돌아라. 스승의 은혜는 시라솔파레. 하늘 같아서 도파미파솔. 돌아라 시라솔 파레도 파미파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마디 여기까지 하고요. 2마디 똑같습니다. 도라라 인데 두 번째 라가 윗마디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길어지고 굴려서 부시면 될 것 같아. 도라라 시라솔파레미파솔라파 우러러 도라라 볼수록 시라솔파레 볼수록 시라솔파레 미파솔라파 노파만지네. 함께 보시면서 해보시죠. 미파솔라파 여기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요. 미파솔라 도라라 시라솔파레 미파솔라파. 소를 좀 너무 짧게 했네요. 미파솔라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마디 마지막으로 한번 불고 넘어갈게요. 자, 3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나 이 부분 너무 어렵네. 잘 되거라. 이 다음 마디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승의 은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이렇게 가네요. 잘 되거라 파미레레 레파시레도 시레레 미파솔. 이 부분이 어렵네요. 파미레레 이렇게 연결된 음 할 때는 파미레 하면서 도를 살짝 쳐주면 그냥 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1절에 하는 겁니다. 파미레레 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레가 나와가지고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파미레레 레파시레도 시레도. 한마디 어렵다. 파미레레 레파시레도 시 시레레. 사실 한마디도 좀잘안 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도라 솔라시라 솔파 솔라시라 솔파. 스승은 어버이시다. 솔라시라 솔파레 도도라 솔라시라 솔파 레도미 솔파. 자, 다음 5마디. 라시도 아 라시도 파 솔도 시라 솔 라시도라 솔도 시라 솔 해보겠습니다. 라시도라. 라시도라 솔도 시라 솔. 이렇게 해서 5마디도 했고요. 다음에 6마디. 라도 아 보다파리 라라라레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 솔도 솔라파 라도 라라라리 도시라 솔도. 다시 라도 라라라리
도시락 스승의 은혜. 아, 어려워. 라라라레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스가 도시, 승이 라솔, 으가 도, 스승의 은혜가 되네요.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솔, 도, 솔라파, 도시라, 스승의 은혜. 6마디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끊어서 할 겁니다. 도시라솔도 스승의 은혜 도시라솔도 이렇게 해서 라도 라라라레 도시라솔도 스승의 어이 스승의 은혜 해가지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프고 서투른데요. 여러 번 부시면서 이제 하나의 곡이 연주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연습을 하지 않고요. 전체 음과 악보는 제가 또 블로그에 똑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또 피드백 주시고요. 네, 오늘은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똑같은 평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기바민의 귤농장의 제작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